네, 6월 11일 수요일 오늘 장 내일 장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현재 시간이 한 4, 5초 정도 오늘 장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지수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이 모두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장중에는 강보합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더니 장 막판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종합주가 지수 코스피는 10.77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1909.91로 아슬아슬하게 1910선을 내줬습니다. 자, 코스닥은 1.61포인트 빠졌고요. 546.26포인트로 역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시황센터 김혜영 캐스터 연결해보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전일에 이어 오늘도 추가적으로 밀렸습니다. 자, 닷새째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인 이 삼성전자, 오늘 닷새 만에 이 반등에 나서는가 싶었지만 이내 약세 전환된 뒤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의 약세 흐름 역시나 코스피 지수에 부담을 안긴 하루였는데요. 이 업종별로 살펴보면 이 의료정밀과 유통 쪽은 상승세가 이어진 반면 기계와 자동차도 운수장비, 운수창고 등은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1910선 지켜내지 못한 모습입니다. 10포인트대의 하락 흐름 1909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체크해봅니다. 자, 역시나 오늘도 전일에 이어 같은 흐름입니다.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이 매수 우위 나타냈지만 외국인들의 이 매도 공세 닷새째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오늘 4천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어내린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 짚어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 코스피와는 조금 다른 행보를 그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오전장에서 강보합권의 흐름 550선을 터치하기도 했던 코스닥. 그러나 오후장 들어서면서 이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 결국 당해내지 못한 채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1포인트의 내림세 546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함께 짚어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역시나 뭐 전일에 이어 같은 흐름입니다. 개인 쪽에서 345억 원, 기관이 93억 원의 이 매수 우위 나타냈고요. 반면 외국인 전일에 이어 오늘도 팝니다. 410억 원의 매도 우위. 역시나 외국인 쪽에서 이 지수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이 그동안 급등세에 따른 이 부담감과 함께 전일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 결과 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된 여파흐름 들어오면서 나흘 만에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오후장 들어서면서 이 상승 시도가 나오더니 결국 오늘 장 마침 상승으로 마친 모습인데요. 오늘 80전의 오름세입니다. 1134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닷새째 밀립니다. 오늘 약세 흐름 138만 5천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운수장비 흐름 좋지 못한 가운데 역시나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까지 1%대의 하락 흐름입니다. 자, 이어서 SK하이닉스 이틀 전이었죠. 정고점 돌파한 뒤 전일에 이어 오늘도 약세 흐름입니다. SK하이닉스 32,3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삼성생명이 강보합권, 삼성전자우가 2%대의 상승 흐름, 이외에 신한제주와 SK텔레콤, LG화학, 한국전력까지 모두 약세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밀립니다. 2%대의 하락 흐름 33,2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2%대의 하락 흐름. 반면 CJ옷쇼핑과 GS홈쇼핑 이 두 종목은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SK브로드밴드 강보합권 CJ E&M 오늘 흐름 좋습니다. 4%대의 강세 35,1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포스코 ICT 역시 오늘 상승 흐름 좋습니다. 3%대의 강세. 포스코 ICT의 경우 스마트 그리드 사업의 수주가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과 함께 오늘 상승 흐름이 들어왔는데요. 포스코 ICT는 오늘 8,58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파트론과 다음 2%대의 상승세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가 닷새째 밀린 가운데 전기전자주, 이 IT주의 부진세는 오늘도 역시나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약세, LG전자 실적 기대감 들어오면서 오전장에서 상승흐름 보였는데 결국 2%대의 낙폭으로 장마친 모습이고요. 이어서 LG디스플레이 역시 1%대의 하락 흐름, SK하이닉스 역시 밀립니다. 다만 삼성전기만이 강보합세 지켜가면서 91,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남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남북회담이 전격 무산되면서 오늘 남북경협주와 방산주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먼저 남북경협주부터 살펴볼 텐데요. 대거 급락세입니다. 현대상선과 이하전기는 하한가까지 밀리면서 장마친 모습이고요. 이어서 광명전기가 12%대의 급락 흐름, 2,7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선도전기와 재룡전기 역시 10%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방산주의 흐름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방산주는 오늘 급등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빅텍이 4%대 강세,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다소 주춤해진 모습입니다. 스펠코가 6%대 상승 흐름, 2,885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HRS와 삼성텔코미는 이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막판 들어 약세 전환된 모습입니다. 이어서 STX그룹주 살펴보겠습니다. STX 팬오션과 관련해 연일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STX 엔진 3%대의 내림폭입니다. 이 장중 급락세가 연출되기도 했는데 막판 들어서면서 하락폭 축소하며 장마친 모습이고요. 다만 STX 엔진은 6%대의 하락 흐름, 2,68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다만 STX 중공업은 결국 하한가 풀리지 않고 장마친 모습인데요. 오늘 1,68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로봇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산업에 본격 진출한다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유진 로봇이 2%대 강세, 동부스타가 1%, 동부 로봇이 3%대 강세, 반면 에이드 칩스는 차익 실현 매물 나왔습니다. 이 3%대의 내림세 보인 하루입니다. 제주도에서 야생 진드기 감염 환자가 또다시 추가적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에 오늘 진드기 관련 주 흐름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글벳이 8%대 강세 흐름, 3,045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웰크론과 대한유팜 역시 4% 내외의 상승 흐름, 크리넷사이언스 역시 1%대의 상승 흐름, 3,33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실적과 관련된 이 종목별 주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위아 오늘 2분기 실적 기대감에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면서 강세가 이어졌는데 현재 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반면 테크윙은 2%대의 강세, 테크윙 역시 메모리 투자 확대로 올해 실적이 상승 흐름 보일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인터플렉스 역시 하반기 애플의 모멘텀으로 수익성이 부각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4%대의 강세, 옵투넌트 역시 2분기 최대 실적 달성할 것이다 라는 리포트 나오면서 오늘 14,6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반면 이 파란불 켠 모습 SM입니다. 오늘 5%에 가까운 급락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반면 SM은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신저가 흐름 보였습니다. SM은 오늘 34,8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테라리소스 살펴보겠습니다. 모 회사의 주식 분실 소식에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밀렸습니다. 결국 7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테라리소스 오늘 주당 72원씩 밀리면서 408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한미약품 살펴봅니다. 한미약품 고혈압과 고지혈증 치료 복합신약에 대한 20판 허가 신청 소식에 오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주당 5,500원씩 오르면서 168,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창 정의와 함께 또 투자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겠죠. 메리츠 종금증권 투자 전략팀의 김중원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창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창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앞서 마감한 뉴욕 증시는 BOJ의 추가 대책 부재, 독일 헌재의 22 OMT 무제한 매입 관련 헌법 소원 등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금일 코스피도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매도하면서 1910포인트를 하회하며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유통, 건설, 비금속 업종이 상대적 강세를 기록한 반면 운수창고, 기계, 운송장비 업종이 상대적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전망과 전략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네, 뭐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보면 일본과 유로존 등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시험대에 오르면서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4 스마트폰 판매 부진 우려까지 겹치면서 내후 외환의 모습입니다. 이제 다만 현재 주가 수준이 코스피 12개월 PBR 1배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 저가 매력은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국내 증시 또한 추가 조정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선 좀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옵션 만기일 같은 이런 변수들이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 지금같이 좀 하락 반전하고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 장에서는 좀 유념해둬야 될 그런 변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히려 좀 하락폭을 좀 더 키우는 그런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외국인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면은 더더군다나 좀 신경을 곤두세워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될까요? 뭐 그렇긴 하지만 이제 내일 선물 옵션 만기는 일단 좀 무난해 보이는데요. 현물 시장 같은 경우에 저번 주 금요일 이후에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좀 선물 시장은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이시스 강세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일에 가장 중요한 6월과 9월 스프레드 또한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만기는 중립 수준의 평온한 만기일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외 변수들 보면 이제 그 독일의 헌재 22 그 OMT 무제한 판결이 이제 중요한 관건인데 이르면 12일 정도에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음 주에 그 미 연준의 FOMC 회의가 18일과 19일 양일 동안 있는데 뭐 이때까지는 좀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 짓고 좀 시장에 다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 세워줬으면 좋겠는데요. 어떨까요? 지금 정도의 가격대에서 투심을 좀 자극할 수 있을까요? 뭐 투심을 자극할 수는 있을 걸 보이는데 제가 뭐 IT 담당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뭐 지금 싸다 비싸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다만 그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코스피 PBR이 1배를 하회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 실적 우려가 있지만 실제로는 어찌됐든 2012년 4분기를 저점으로 1분기부터 더디게라도 회복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뭐 내년에 이제 12개월 PBR 1배 기준으로 봤을 때 순이익이 한 90조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불안까지 같이 고려하더라도 한 지금보다 한 7, 8% 높은 2065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관점을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저가 매수의 기회인 건 맞지만 당장에 좀 불안 요인들이 있다는 점을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투자 전략으로서는 일단 좀 낙폭이 과도한 업종에 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최근에 금요일 이후 증시 조정이 컸던 반도체 에너지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좀 이제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가 돌아가기까지 분할 매수 전략이 고려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중금증권의 김중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등을 분석하겠습니다. 김영근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장의 수급 특징 또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습니까? 예, 오늘도 양시장 모두 좀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역시나 오늘도 외인들의 매도가 코스피 쪽에 4천억이 넘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대부분의 또 매도가 오늘 IT 쪽에서는 상당히 집중이 돼 있었는데요. 전체 금액이 한 4천억 정도 매도인데 정기전자 쪽에 한 2,700억 정도 상당히 좀 많은 양을 오늘도 정기전자 쪽 IT 쪽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이러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 쪽에 대한 매도, 대부분 삼성전자의 매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한 매도세를 보면 현재 뭐 갤럭시 S 출하량이 줄어든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으로만 국한되어서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도 이 부분도 앞으로 향후에 외인들의 매도세가 다른 섹터로 좀 전이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시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뭐 추가적인 우려사항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자동차 쪽으로 더 매도세가 더 전이가 되면서 운수 장비로 쪽에서의 매도가 진행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되는 흐름이라는 시장은 당분간 좀 어려운 국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주시를 하면서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에 좀 국한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러한 우려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IT 쪽에 대해서 비중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고려를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우리가 계속해서 전기전자에 대한 쪽에 계속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IT만이 EPS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고 이러한 분석들을 계속해서 나오면서 IT 쪽에 대한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만을 좀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비중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SK 하이닉스 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종목별로 어떤 비중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수급을 보면 오늘 메인들이 지금 IT 쪽에서 2,700억대 매도를 좀 해줬고요. 그리고 기완 같은 경우는 1,000억대 매수를 했습니다. 방어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사실상 매수한 종목은 뭐 삼성전기라든가 뭐 이러한 쪽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일부 매수를 했겠지만 방어하는 그러한 혹은 많이 빠진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그러한 패턴인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유통이라든가 이런 쪽 강하게 샀는데요. 하락을 지속하던 이러한 종목들을 좀 강하게 사는 그러한 저가 매수의 그러한 패턴, 방어하는 정도의 그러한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여타의 다른 업종들도 기관 같은 경우는 골고루 좀 매수를 해줬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인들이 오늘 400억대 매도를 했고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주 이제 개인들이 좀 매수를 하는 그러한 흐름이었고요. 양시장 모두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 답답한 국면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인데 뭐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면에서 좀 쉬운 방법을 찾기에는 좀 그 부분은 좀 어폐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망을 하고 보유한 종목들의 리스크 관리, 비중 관리 이러한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적극적인 어떤 매수를 통해서 매수 매도를 통해서 이 어려운 국면을 적극적인 대응으로 헤쳐나가겠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무리가 있는 오히려 좀 독이 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대해서 만기일이 이제 내일 동시 만기일인데 그러한 타이밍과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면 그 시기가 반등의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는 이런 흐름 속에서 좀 비슷한 타이밍상 반등 줄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일 뭐 동시 만기일에 오히려 시장의 흐름을 좀 더 무난하게 좀 긍정적인 흐름 반등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은 뭐 전략적인 부분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좀 관망을 하자. 현금 비중이 좀 있다면 오히려 좀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거 그 부분을 적감해서 가담을 한다기보다는 좀 확인을 하면서 오히려 좀 관망하는 그런 리스크 관리 부분에 더 비중을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특징주는 어디를 꼽으셨습니까? 오늘 특징주로는 일단 SK라는 종목하고요. 현대건설, 그리고 CJ E&M 이렇게 세 종목을 좀 꼽아봤는데요. SK 같은 경우는 현재 최근에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 부분 개선세가 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주 자회사인데요. SK텔레콤 같은 경우 통신주 같은 경우 최근에 실적 모멘텀으로 상당히 두각이 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런 방어적인 현 시장의 모습 속에서 안정적인 그러한 사업 구조, 방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되기도 하고 배당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거기에 실적 모멘텀까지 추가가 되면서 통신주의 그러한 상당히 돋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SK. 단 한 가지 지금 SK 이노베이션은 좋지 못한 흐름이죠. 실적이 좀 좋지 못합니다. 업황자체도 아직까지 좋지 못하고. 하지만 현재 5월을 기점으로 해서 정제 마진이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대비한 그런 실적을 봤을 때 그런 기저효과 부분으로 2분기 실적은 좀 호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 부분과 현재 최근에 이슈화가 됐던 전력난 부분, 올 여름에도 계속해서 좀 전력난 부분이 이슈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 가동 중단된 이후에 정상화되기까지 부품 교체 후에 정상화되기까지는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올 여름 동안에 정상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SK가 보유를 하고 있는 자회사 SK E&S의 그런 발전 사업의 가치가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죠. 그래서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 부분과 이러한 모멘텀이 있는 이 부분 그리고 PBR 부분이 현재 올해 실적 기준했을 때 0.6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고 변동성이 좀 큰 구간에서 좀 안정적이면서도 모멘텀이 있는 이러한 종목은 최근 현재 시장에서도 좀 우리가 투자에 가담을 할 수 있는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 SK라는 종목을 좀 지주사 SK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건설. 현대건설 같은 경우 최근 태국의 수처리 물관리 프로젝트 이쪽에서
한국 수자원 공사가 수주를 한 부분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된 부분 물론 낙찰까지는 6월달 올해 이번 달 안에 이제 결정이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건설주의 현재 좋지 못한 건설주 그런 업황에 좀 한 가지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수자원 공사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고 있는 뭐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뭐 대우건설 그리고 뭐 사만 기업은 좀 상한가도 갔었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향후에 그러한 태국을 출발로 해서 타 동남아 국가로의 추가적인 수주라든가 해외 건설 프로젝트 쪽도 추가적인 수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는 교두보가 된다면 건설 쪽에는 한 가지 추가적인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또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사실은 아직까지 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보면 서서히 좀 반영이 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좀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외인들의 매수세를 보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 투신까지도 매수에 좀 가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건설주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서서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 중에서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타픽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해서 현재 지금 태국 수출이 관련한 어떤 테마주들보다는 이러한 쪽들로 오히려 좀 관심을 돌리고자 해서 이런 현대건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CJENM이라는 종목입니다. 바로 이제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인데 최근에 CJ그룹주, CJ그룹의 리스크로 인해서 동반 하락했던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그 리스크 부분 아직 다 해결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동반 하락한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최근에 한 2, 3일 정도 강하게 좀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길게 보면 여전히 뭐 추세적인 부분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좀 차트를 좀 길게 봤는데요. 길게 보면은 일봉에서 좀 길게 보시면 여전히 뭐 장기지수 돌파되고 나서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이러한 조정을 받게 되면서 좀 갇혀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3만 원, 4만 원 이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향후에 뭐 중국을 비롯한 뭐 글로벌 스토리, 성장에 대한 스토리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확인해 보면 현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수급적인 부분이 좀 부담은 되고 있습니다. 외인들의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은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외인들의 좀 매도세 부분이 약간 부담은 됩니다만 서서히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수급적인 부분 외인들의 수급, 기관의 수급이 좀 강하게 더 들어오는 여부를 좀 확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술적으로 오히려 이제 21선에 돌파되고 나서 안착되는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관심 종목으로 그 성장의 스토리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CJ 그룹 중에서는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좀 편입을 하고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특정 종목으로 SK, 현대건설, CJ ENM 세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특징 주까지 샘플러스의 김영근 멘토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우진투자증권 압구정점에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점에 정세영 과장님, 텐스타 김선인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다이렉트 전략들 어떤 것일까요? 함께 보시죠. 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입니다. 정세영 과장께서는 바닥 확인 필요 구간이다. 낙폭 과대주 중에서 상승폭이 좀 낮은 종목을 그리고 인프라를 꼽았습니다. 자, 김성윤 대표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 불안감이 오히려 매수 기회다. 2분기 실적주를 매수하자고요. 로만손을 꼽았습니다. 네, 먼저 지금 시장이 좀 바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구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네.
일단 뭐 시장 분위기가 지금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외국인들의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매도 공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또 아침에 우리 시장에 별로 좋지 않은 뉴스가 전해졌죠. MSCI의 다섯 번째 문을 두드렸으나 거기에도 이제 편입이 되지 못하면서, 그리고 뭐 시나리오상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결정이 났다라는 부분들, 결국 뭐 이런 이유들이 미리 외국인들이 예견이나 뭐 한 것처럼 계속 뭐 지금까지 매도해 왔던 뭐 그런 스탠스 자체가 뭐 이런 결과를 예견이나 했다라는 식의 뭐 또 끼어 맞추기 식의 뭐 결과론적인 얘기들도 나오는데, 일단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의 그 매도 공세 자체가 언제 그칠지 상당히 좀 저도 그 부분을 알고 싶고,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그 외국인의 스탠스 자체가 또 여러 가지 또 맞물려 있는 게 내일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와 함께, 그리고 포지션 자체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방 베팅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의 그런 그 외국계 증권사들의 레포트들,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따른 파생 포지션의 외국인의 그런 포지션 현황, 뭐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한다면 사실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한 뭐 지금 시장에 뭐 사인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단기적으로 뭐 1900 깨지면 바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전과 다른 패턴으로 지금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그 매도하는 지금 그 양 자체도 매매하는 양 자체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오늘만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4천억이 넘는 매도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어제도 매도, 오늘도 계속적인 매도, 그리고 선물까지도 3,900개 매도. 결국 이렇다고 한다면 내일까지 추세적으로 지금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1,900은 이탈 가능성이 높고 전 저점 부분도 깰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현재 구간에서 뭐 밸류에이션을 논하고 뭐 수급이 깨져 있는 상황에서 뭐 PBR 1 미만이고 뭐 PER 뭐 6배 7배 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싸다, 뭐 삼성전자 PER 뭐 6배 7배밖에 안 돼서 사야 된다, 뭐 애플과 비교했을 때는 싸다, 이 논리가 사실 통하지 않는 시장이죠. 뭐 일단 수급적으로 깨졌고 외국인이 팔고자 하는 그 포지션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팔고자 하고 팔겠다. 마음 먹고 팔면 충분히 매도 물량은 더 나올 수 있고, 주식이라는 게 어떤 수급의 논리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나오면 시장은 추가적인 하락이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일단 뭐 내일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변동성도 상당히 크게 확대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을 이용해서 당이 트레이딩은 뭐 가능한 뭐 그런 정도의 시장이다라고 보여지지, 여기서 바로 반등, V자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추세적으로 만기가 끝나면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측은 상당히 하기가 무의미한 시장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 추가적인 하락은 무조건 존재하는 뭐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락 리스크에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낙폭 과대에 따른 뭐 반발 매수 이런 부분들은 분명 뭐 단기적으로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그런 기대보다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더 존재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지금 현 시장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해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해 봐야겠다는 그런 의견을 준비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렇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 점을 조금 이용하시는 게, 공포에 투자해라. 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뭐 환율 얘기도 좀 해볼까요? 일본 엔달러 지금 96엔까지 지금 빠진 상황이고, 그에 따른 또 수혜가 또 예상되는 게 국내 또 전차군단 관련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멘텀 또 한번 약간 조금이나마 생겼다고 좀 보시면 될 것도 같고요. 외인들이 지금 최근에 4일 동안 판 금액이 2조 2천억 원이 됩니다. 좀 전에 계산을 해봤는데 굉장히 많은 물량을 일단 던져내긴 했습니다. 근데 5월달부터 해서 거의 이제 5월달 올해부터 해서 매도한 물량들 굉장히 많죠. 거의 좀 있으면 꼭 10조가 넘을 것 같은 생각도 들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이 물량들 자체 대부분 물량이 저 뱅가드 쪽에서 나오고 있는 물량들 거의 다 빠르게 조금은 이번
옵션 동시만기 이전으로 좀 소진이 되는 듯한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도 예상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서서히 지수 자체가 1900포인트를 살짝 깨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충분 매력적인 시장인 것 같습니다. 당장에 무슨 몰빵은 아니고요. 충분하게 분할 매수는 할수 있는 분할 매수는 가능한 시장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싸기 때문이죠. 자, 연기금이 최근에 3일 동안 매수하려는 의지가 안 보입니다. 지금 최근에 연기금 어제 오늘도 54억밖에 안 들어갔고요. 일단 그리고 65억 나갔고요. 어제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16억 또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의지가 안 보이죠. 이거 지금 연기금 관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기금 매수하는 종목들 지금 마이너스가 상당히 심한데 지금 연기금 시장 상황 보면서 다시 반등을 주는 그 시점에 조금 다시 한번 매수가 나와주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 포인트 자체를 좀 말씀드려보자면요. 연기금 바닥권부터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항상 좀 했던 시기들 자체가 1900포인트 초반, 바로 초반은 아니고요. 그래도 30, 40에서 50 정도부터 해서 매수가 조금 잡히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차트상에서 봐서도 지금 코스피를 좀 살펴보자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바닥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시 한번 바로 그전 저점이 깨지는 게 아니냐. 전 저점 라인을 지금 선을 한번 그어드리자면은 여지없이 1800, 1900 정도가 되는데 이 라인 자체 지금 벌써 몇 번을 지켜냈습니까? 최근 작년 말부터 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약간 살짝 깨더라도 다시 한번 오르는 듯한 흐름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약간의 선을 이어보자면요. 좀 주봉으로 봐서 살펴보자면 이 라인 자체를 그래도 따라서 가고 있는 모습 자체가 최근에 나와줍니다. 하나의 종목으로 보자면은 정말 매수하기에는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근데 이걸 당장 무조건 매수가 아니라 나눠 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지수에서 일봉으로서 살펴보자면요. 충분히 가격밀도 있기 때문에 서서히. 그러면은 동시만기 때까지, 오늘 굉장히 오늘까지 외인들이 물량 많이 났는데, 동시만기 때까지는 어느 정도 외인들의 물량이 내일 오전장 정도까지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만약에 모습이 보인다. 매도세가 줄어들거나 매도세로 돌아선다. 기관들이 외인들의 매도 물량보다 많은 물량을 잡아먹는 게 보인다.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때를 이용해서 매수를 하시는 전략 좀 가장 필요하다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은 시장은 내일 오후장이나 아니면 늦어도 금요일 혹시나 늦더라도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못 가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렇죠?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얼마까지 볼수 있죠? 1900 그래도 한30 부근 바로 떨어지기 직전 가격대인 1920에서 30 부근까지는 단계적인 급등이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좀더 안정적인 반등. 기관의 외인들의 수급이 매도가 아닌 그래도 좀 줄어들거나 매수세로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올 때는 1900 그래도 한60 정도까지는 네,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6월달 안으로. 지금 뭐 대북 리스크까지 조금 약간 산재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정도 오늘 장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근데 항상 이렇습니다. 동시만기 그한 주는 어쨌든 간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항상 좋은 시기였어요. 그게 바로 이번 주고요. 그게 끝나는 시점부터에는 그 다음 주는 항상 보통은 코스피랑 코스닥이 비슷한 흐름이거나 코스피가 약간 우세였습니다. 자, 그 흐름이 지금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걸 꼭좀 참고하시고서 좀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종목 선정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승용 과장님. 네. 사실 뭐 오늘 시장 불안불안한 움직임 속에서 끝났는데, 하지만 그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된 반등 흐름 자체가 제일 먼저 이제 나왔던 그 코스닥 업종에서 보면 뭐 코스피는 계속적으로 추가 하락을 계속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부터 제일 먼저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제장에서도 카메라 모듈이 강했고요. 카메라 모듈, 갤럭시 삼성전자에서 불거진 뭐 갤럭시 4죠. 4와 관련된 우려감들이 전형적으로 코스닥 관련주에서는 대장주가 카메라 모듈 쪽이었는데 그쪽은 먼저 돌았죠. 그 다음에 흐름 자체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AMOLED 관련주들, 뭐 AP 시스템이라든지 SFA 뭐 이런 종목들이 또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이런 그 순차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일단 그 코스닥은 반등의 가능성들을 실마리들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 그러면 상당히 오래 내내 힘들어지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제가 봐도 뭐 내일 이벤트가 이제 소진이 되면 어느 정도 1900선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와줘야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한 61선, 지금 배경에 한그560 정도 포인트가 61선에 걸려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일시적으로 기술적으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나와줘야지만 향후 흐름 자체가 좀 원활하게 기술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근이다라고 본다면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느냐? 이제 코스피 종목에서는 워낙 그 개별 종목과 비슷한 종목들 뭐 시장의 지수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뭐 홈쇼핑주라든지 아니면 뭐 호텔신라라든지 이런 옐로우칩들 이런 종목들은 각자 개별적인 이슈 그리고 개별적인 실적의 전망치들로 인해서 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지수와 좀 연동이 크게 되는 종목들은 좀 움직임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뭐 코스피에서도 마찬가지고 코스닥에서도 실적의 개선세가 어느 정도 두드러지면서 그리고 최근에 낙폭을 아직까지는 만회하지 못한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쳐다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닥 대비 아까 말씀드린 그 저기 이제 카메라 모듈 업종들 뭐 파트론이라든지 뭐 세코닉스 자화전자 바닥 대비 거의 10% 이상은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또 반등을 하려면 아무래도 전고점 부근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국면 아닌가라고 보여진다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종목을 찾으려면 어느 정도 우리가 60일선까지 한 560포인트까지 코스닥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 반등의 기미가 실적은 2분기, 3분기 좋아지는 것들이 어느 정도 레포트와 시장의 분위기상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좀 덜 오른 종목, 낙폭 대비 그런 종목들을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 제가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코스닥 지수 560을 반등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일 이벤트까지 코스피 지수도 1900선 그리고 전저점 부근 1880선을 지지를 하지 못하고 무너진다 라고 한다면 그 매물대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하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쇼크 수준으로 우리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락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신용잔고들이 완벽하게 털어내고 가겠다.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공격을 해대기 시작하면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지금 리스크 관리 구간이다라는 점은 꼭 염두를 해두시고 주식을 사시더라도 현금 비중을 확실히 만들어 놓고 사실 필요가 있다. 지금 신용으로 주식을 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은 상황 그 점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가 그 낙폭 가대인 종목인데 덜 오른 종목 위주로 매수에 가담하셔야 될 지금 구간이다라고 보시고 현금 확보는 뭐 누차 몇 번이나 누구나 강조해도 아쉬운 점이 없다라는 점을 꼭 인지를 하시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금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김선인 대표의 종목 선정법입니다. 네, 저도 역시나 좀 낙폭 가대 종목들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이 그런 시장이니까 좀 보셔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2분기 실적 관련한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살펴본다면은 당연히 기관들이나 외인들의 매도세가 강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시장이었는데 지금부터 이 시장 자체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특히 코스닥 쪽에서 먼저 좀 움직여줬고요. 코스피도 이제 좀 깨지다가 다시 움직여줄 겁니다. 1950을 안 갈 리가 없습니다.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낙폭이 과했던 그런 종목과 더불어서 실적이 2분기 때 조금 양호한 종목 그리고 수급적으로 최근에 다시 조금 매도세가 줄던가 아니면은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는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로 키포인트고 그런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이제 다음 주나 뭐 늦어도 다음 주 한 중순, 중반, 다음 주 수요일 좀 많이 됐을 때 시장 반등이 나온다면은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꼭 선택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기관들과 외인들이 조금 그래도 눈여겨 같이 좀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도 굉장히 양호하다 말씀을 드려보겠고 특히나 외인들이 매도가 나가는 종목들을 너무 지금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외인들의 매도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모든 전 종목들이 다 매도세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외인 매도 나갔으니까 팔아야 돼 안 좋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어쩔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따라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기관들은 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기관들의 매수가 좀 더 이어져 오는데 기관들의 매수가 지금 현 단계보다 훨씬 더 두드러지게 많은 매수량이 들어올 때 그때 정말 눈여겨보십시오. 평상시 내 종목이 기관들 매수가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온다. 장중에 살펴보니까. 그럴 때는 그 종목이 좀 더
오버슈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까지 꼭 좀 체크를 해주시고 살펴보실 것은 정말로 2분기 실적까지 꼭 체크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온다면은 뭐 지금 시장부터 지금 가격부터 해가지고 코스닥 지수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최소한 5에서 한 10% 정도의 종목의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코스닥 지수 지금 550 바로 아래 모습인데 이젠 550포인트가 옛날에 450의 그 저점에 해당할 정도의 분위기가 지금 다 맞물려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 펀더멘탈 측면은 아니지만서도 분위기가 맞물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때 이 550 바닥부터 해가지고 아, 587, 90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얼마죠? 한 565, 570 정도까지의 반등 가능성은 농후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코스닥 상승 포인트로 잡는 포인트는 56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560포인트에 도달했을 경우에 기관들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기 좀 시작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분간의 흐름은 그래도 우승향할 수 있다. 종목별로는 5에서 10% 정도의 상승폭이 그래도 좀 더 남아있지 않나. 대신에 낙폭과대했던 종목과 지금 최근에 수급이 살아나는 종목과 2분기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 요거 세 개가 조합되는 종목으로 조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종목 선정법에 따라서 이제 종목을 골라오셨습니다. 두 분께서. 자, 정승용 과장님은 인프라웨어군요. 네. 인프라웨어는 사실 고점 대비 조정폭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지난 5월 28일 17,350원을 찍고 최근에 거의 저점이 15,000원 정도 부근이니까 약 뭐 한 15% 조정을 받고 다시 바닥 대비는 한 1,000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차트가 추세가 전혀 무너지지 않았고요. 21선도 강력하게 지켜내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 그 이유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실적 대비 어느 정도 저평가 그리고 성장성에 프리미엄을 분명히 줘도 되는 뭐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가 그 OS 그리고 뭐 게임 전자책 이렇게 모바일에 관련된 OS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예전에 올해 일단 OS에 관련된 오피스 OS와 관련된 매출액이 약 454억에서 2014년에는 약 774억 원으로 거의 뭐 두 배 가까운 성장력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초 그 OS를 담당을 했을 때 PC 기반이었죠. 그 기반에서 퍼밸류를 받았을 때 약 한 40배까지도 받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성장성, PC 시장의 성장성과 그 OS를 한번 쓰게 되면 절대 OS는 바꿀 수가 없죠. 그 기반에 맞춰진 OS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그 최소 20배에서 최대 한 40배까지 퍼밸류를 받았다라는 점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세와 지금 인프라웨어의 성장세는 지금 거의 동일시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PC 기반과 모바일 기반 이 부분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앞으로 뭐 태블릿 PC라든지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오피스 작업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장 자체는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누구나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가 인프라웨어라는 회사가 그 OS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냐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주요 포인트가 되겠죠. 작년에 세계 시장 점유율이 58%입니다. 반이 넘는 그 마켓셰어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약 78% 정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정도면 거의 독점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회사고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이런 OS 기반 회사들은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도 이런 부분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 뭐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뭐 적절한 조정을 거친 이후에 반등의 기미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고요. 일단 뭐 가격적으로는 한 매수가 한 15,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15,5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뭐 지금 시장이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좀 수익률을 짧게 보시고 전고점 약간 아래인 한 17,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 라고 보여지고 손절가는 한 14,2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인프라웨어. 이어서 김선인 대표의 종목은 로만손입니다. 남북경협 관련주 가운데서도 좀 이 종목은 그래도 좀 투자에 볼만하다 이런 의견을 좀 전에 일부에서도 들은 바 있는데요. 네, 이게 좀 쉽게 투자할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포인트가 오늘 조금 잡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지금 빠질 때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이게 원래 어제 이렇게 갑자기 저녁에 무슨 일이 생기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이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잡혔단 말이죠. 원래 이 종목이 오늘 좀 어느 정도 상승해줬어야 되는 종목이었는데 떨어졌단 말이죠. 그럼 이걸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로마손 같은 종목 지금 잘 아실 겁니다. 로마손 시계 만들고 있는 거 잘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김연아 선수가 이제 그 모델로 있는 JST나 브랜드 주얼리 브랜드를 런칭하고 같이 이제 매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8월에서 9월 달 정도에 향수 브랜드까지 같이 나오게 되는데 개성공단에서 이제 총 4개 정도 업체에서 OEM 방식으로 해가지고 물품을 이제 갖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그 물량들 자체가 빠졌다고 해서 벌써 세 달째죠. 빠졌다고 해서 그게 다 매출로 연결이 되냐 그게 아니고 고스란히 중국 쪽에 다 연결을 통해서 물량을 다시 땡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지가 않습니다. 실적으로 로마손은 실적이 굉장히 양호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리스크로 인해서 딱 주가가 빠지고 있다는 흐름이죠. 그러면 6월달 안으로 해서는 다시 한번 만약 이번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다시 한번 남북 대화 자체가 다시 단절이 됐는데 다시 한번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고 6월달 안은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개성공단 지금 이 장마철 들어가게 되면은 기계 다 고장 납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들어가서 기계를 돌려줘야 되거든요. 분명히 6월달 안으로 복구시킬 겁니다. 다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반등 가능성이 농후한 종목입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살아있죠. 어제부터 살아있습니다. 자, 수급을 좀 제가 열어볼게요. 자, 투자 매매장 살펴보자면요. 지금 기간이 이틀째 매수가 잡힙니다. 이 종목 최근에 그 문제 개성공단이 한번 다시 남북 간 대화를 통해서 들어올 때 기관들이 60만 주 다 뱉어냈는데 다시 연기금에서 6만 주 가량 이틀 동안에서 한 12만 주 가량이 좀 매수가 잡힙니다. 조금은 이래서 좀 싸게 조금 잡겠다는 좀 의지로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이 종목이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가 매수한 가격대, 기관이 매수한 가격대 자체가 워낙에 지금 만 원 초반대랑 그리고 다시 9천 원 후반대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시점부터 서서히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보통 기관들이 이틀에서 3일 연속 매수가 들어올 때 차트가 반등을 안 주는 차트들은 그 다음 보통 반등을 한 2, 3일 정도 추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내일이거나 아니면 모레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는 11,000원 정도까지 무리 없이 갈 수가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개성공단이 완벽하게 해결이 될 경우에는 저는 12,000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비중 자체는 크게 잡지 마십시오. 비중은 조금 크게 잡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 차원으로 내일 시초가로 들어가 보시고 그 다음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개인적으로 안 나올 것 같지만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땐 조금 더 매수하시는 전략 취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고 1차적으로 11,000원 됐을 때는 그래도 정리하는 전략 좀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로마손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AS 해보겠습니다. 정승현 과장님의 종목이 코나아이였는데 매수가에는 아직까지 미도달했습니다. 어떤 대응을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 건조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어제, 뭐 오늘은 소폭 밀리긴 했습니다만 36,000원 부근에서 21선을 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뭐 가격대가 적절히 내려오면 충분히 매수해도 되는 종목이다. 오늘 그 지난 장 중에 대주주가 지분을 팔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영향이 없는 이유들은 이 부분이 이제 BW에 들어가는 자금들로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을 통해서 한 20만 주 적절하게 블록들로 넘겼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아닌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나이 들었고요. 자, 포스코 ICT는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네. 할까요? 이게 제가 수급이랑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워낙에 강해가지고 추천을 좀 드렸고 2주 동안 제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포인트로 잡아드렸던 게 이제 기관들의 매수 단가 자체가 8,000원 초반대 집중돼 있다. 7,000원 초반대는 기관들이 매수를 안 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기관들이 7,000원 초반대부터 매수하면서 끌어올리더라. 그래서 매수를 강력하게 사인을 드렸고 홀딩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 많이 났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하시고요. 말씀드린 로마손으로 갈아타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오히려 좀 아니면은 반 정도 정리하시고 갈아타시는 전략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 부분 좀 정리를 하고 로마손 오늘 말씀드린 종목으로 좀 갈아타 주십시다.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유진투자증권의 정승현 과장님, 그리고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양시장이 모두 좀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시장이 좀 불안불안한데요. 내일은 과연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변동성이 좀 줄어들만 할지, 내일장은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여러분과 함께 잘 대응을 해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